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새롭게 단장한 모닝쇼와 함께 하실 텐데요. 좀더 예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요.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낙관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강한 고용지표에도 일회성 요인들이 반영이 됐다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가득했고요. 이와 더불어 기대 인플레이션도 함께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글로벌 이벤트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나 주후반으로 갈수록 오는 12일부터 FOMC,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게 될 텐데요. 이와 동시에 지난달 CPI도 함께 발표가 되고요. 과연 시장이 펼쳐왔던 낙관론은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실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이번 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닝쇼, 오늘도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일자리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9만 9천 건 늘어났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가 17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좀 나왔다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이렇게 고용 증가폭이 늘어나긴 했지만 12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확률은 헤드워치에 따르면 그대로 유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준금리 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살짝 고용지표가 증가한 부분들에서는 일회성 요인들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하반기에 좀 있었는데요. 이 파업이 종료됐고 결국 이 부분들이 일자리로 좀 돌아가게 되면서 제조업 측면에서 고용이 좀 급증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제조업에서 3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2만 7천 명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비농업 고용 지수를 함께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경우에도 늘어났던 일자리가 15만 건이었기 때문에 증가세 자체는 또 둔화됐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월의 실업률을 살펴보시면요. 전월보다는 0.2% 정도 하락한 3.7%로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3.9%였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실업자 수는 630만 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들이 산적해 있었고 대부분이 발표가 됐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였고 또 일회성 요인들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이제는 이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내년 11월 정도니까 이제는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24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가상으로 양자 대결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비교를 좀 해준 것인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 대결에서 43%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4%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좀 났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잠재적인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5명을 더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는 오히려 6%포인트가량 더 벌어지는 흐름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책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대답을 했던 유권자는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역임을 했을 때 실시했던 정책들이 도움이 됐다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37%포인트에 그친다고 합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든 노믹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30%가 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는 지난 29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이뤄졌고요.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라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주가와도 상당히 면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시죠.
유럽에서 지금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27개 회원국 대표는 이른바 AI법 법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타결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이 함께 담겼습니다. 여기다가 정치나 종교적인 신념, 성적 지향, 인종같이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보안 영상에서 이 얼굴을 스크랩하는 것 자체를 좀 금지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와 더불어 OpenAI의 ChatGPT나 구글 바드 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하고요.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들을 함께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들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자율주행차나 의료장비 같이 고위험 기술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요, 최대 3,500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는 50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법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도 승인 이후에 발효가 되기까지는 지금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EU는 AI 규제를 위해서 국가나 범유럽 규제기관을 창설한다는 계획까지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에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유럽 측에서도 새롭게 나왔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상황 조금 더 함께 자세하게 지켜볼 텐데요. 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함께 전해주시죠.